어디 물건? 금천 유튜브에서 봤거든요. 실제 경매상에는 나대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. 독산,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거요? 네네. 그건 어떻게 치냐고요? 안 해요. 그거 별 가치 없어. 그냥 흥미로워서 제가 보여드린 거지 나한테는 B급도 안 돼요. 근데 난 좀 걱정이야. 그런 거 괜히 내가 영상 찍었다가 우리 회원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이게 좋은 난 좋은 거라고 거기서 하는 적은 없어요. 그럼 좋다고 생각할까 봐 좀 걱정인데 별로 안 좋아요. 왜냐면 나대지 상태만 감정하고 했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우리 거 아니잖아. 별로 안 좋아요. 땅값의 가치는 한 6억, 건물의 가치는 70% 완성되었고 4억도 채 안 갈 것 같아요. 난 일단 그거부터 기분이 나빠. 땅값보다 건물값이 싸다는 게. 오히려 휘두르는 게 아니라 휘둘릴 수도 있다.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요? 뭐 철거 소송하고 판결까지 받고 협상하는 거죠. 최소한 2년? 관심 없어요. 이번에 무조건 낙찰은 돼요. 근데 난 관심 없어요.